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산돌입니다. 전원 생활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전원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 전원 생활 강추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원생활 비추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인간. 이런 사람에게는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1.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자연을 좋아하는데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에서 살 이유는 없겠죠.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니 산을 타던 산사나이가 산이 좋아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산 속에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품 안에서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집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녹지 조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 안에 있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생활 강추합니다. 2.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분들께는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도시는 계획적으로 지어지고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라면 전원생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분이라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자체를 즐기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해 할 겁니다. 화가가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리듯 조각가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조각을 하듯 작품이 만들어 가는 동안 성취감과 희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전원생활을 말하자면 자기의 주거 환경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분이라면 전원생활 강력히 추천합니다. 3. 부지런한 사람. 전원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산과 들로 다니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하기도 하고 또 본인 소유의 임야나 전, 답이 있다면 많은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내 땅이 없어도 시골에는 나이 드셔서 농사를 포기한 묵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아름으로 얻어서 하기도 하고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지자재에 알아보고 임대를 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황무지를 보물단지로 바꿀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이라면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4.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든지 한번 보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또 뭘 생각하면 또 그걸 멋지게 만들어내는 분들 말이에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손재주도 있어서 뭔가를 잘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전원생활 하려면 손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불러야 한다면 인건비가 엄청 나갈 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이 혼자서 전원생활하고 계신데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부르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참 많이 나갑니다. 봉도 많이 쓰고요. 저희 집은 제 아내와 제가 거의 다 직접 처리합니다. 프로는 아니더라도
답답한 일은 내 손으로 해결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울타리 횡수는 기본이고 조그만 창고나 계단, 베란다 만드는 것, 하다못해 CCTV도 재료만 사다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만들기 놀이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잘해 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5.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 가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조용히 사색과 명상을 할 때 생각도 깊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게 아닐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즐겁고 시간이 잘 갈 수는 있겠지만 은근히 신경 쓸 일이 많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싸움이 되고 원수가 지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피곤할까요? 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려 한다면 일부러 나 홀로 여행을 가거나 방콕하여 두문불출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잠에 빠져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때론 이렇게 혼자여서 좋은 때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이면 외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자연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잘 듣고 정리하면 한 해의 시가 되기도 하고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한편의 수필이 나오기도 하겠죠. 저는 자연 속에서 눈길이 가는 곳마다 감동을 잘 받는데요. 예, 다 표현을 못하고 마음속 감성 창고에 저장만 해놓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겠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진실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과 상상력이 몽글몽글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6. 자연식을 좋아하는 사람. 웰빙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거겠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질병에 취약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질병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식약 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군원이 같다는 말인데요. 매일 먹는 음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식물은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비바람, 뜨거운 햇빛, 그리고 해충들이 공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화학 물질을 화이토 케미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이토 케미칼의 작용은 항암 작용,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강화, 노화 방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건강식품이나 약물 형태가 아닌 자연 그대로 섭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암 등에 대한 면역력이 확실히 높다는 결과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연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원생활 하셔야죠.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야채와 노지에서 거칠게 자란 야채는 그 맛과 향과 영양이 다르다는 것은 직접 키워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연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7.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요즘 건강에 관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건강을 신경 써서 챙기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공기, 음식이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공기가 없어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사망할 수 있으니 공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대륙에서 날아오는 먼지는 그렇다 쳐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포집 차량과 물탱크 차량이 다니면서 물도 뿌리고 미세먼지를 줄여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사실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요. 전원에서 사는 우리는 몸으로 압니다. 네, 전원에서 생활하다가 어쩌다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서둘러 이를 보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전원생활 하셔야죠. 실내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하고 시골 들판을 달리는 것과는 그 느낌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특히 건강을 위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원생활 강추합니다. 요즘은 공기 좋은 산 속에 자연 치유 병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치고 전원생활 하십시오. 이상과 같이 전원에서 생활하면 좋을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비추합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디스하는 느낌이라 그냥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의 반대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비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하러 시골 가서 개고생이야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비추 성향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도 전원생활이 꿈과 멋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전원에서 잘 살 것 같다. 나는 시골 가면 절대 못 살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셔야죠. 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